안녕하세요. 지윤입니다. 오늘은 학교 개강날이었어요. 버스 정류장까지 한 5분 정도? 3분? 3분에서 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. 진짜 길에 막 이렇게 눈이 엄청 많이 쌓여가지고 부츠가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. 교환학생 대상 글쓰기 수업, 통계학 입문, 그리고 합창 수업을 듣고 왔습니다. 먼저 글쓰기 수업은 수업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에요. 중국인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교수님이 굉장히 스윗하신 것 같아요. 얻어갈 것도 많은 수업인 것 같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. Working on original research and pieces of paper, and the rent prices became too expensive. I moved up here to Albany. So I've been in Albany now 6 years. I started here at the intensive English language program. 두 번째 통계학 입문 수업은 좀 정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? 첫 수업부터 챕터 2까지 진도를 나갔고, 그리고 오늘 통분하는 법을 배웠거든요. 세 번째 합창 수업은 진짜 힐링 수업. 그 1학점밖에 안 돼서 사실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. 후기가 되게 좋아서 그냥 넣어봤는데 진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음악도 되게 좋고 내 목소리가 화음에 어우러지는 게 되게 생각보다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은 월마트 가서 장도 봤어요. 그래서 뭐 과일이랑 야채랑 계란, 우유, 물티슈 사왔어요. 여긴 이렇게 카트랑 사람이랑 따로 에스컬레이터를 써요. 되게 신기했어요, 이게. 카트를 옆에다 두고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. 그리고 오늘은 학교에서 농구 경기를 해서 보러 갔어요. 옆 동네 학교랑 우리 학교랑 농구 경기를 한 거였는데 오랜만에 보는 농구 경기라서 되게 재밌었고 엄청 박빙이라가지고 더 재밌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1점 차이로 진짜 아깝게 졌지만 재밌었어요. 공짜로 피자도 먹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이제 커뮤니케이션, 제 전공인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두 개 있는 날이에요. 내일도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
내일은 영상 10도까지 올라간다는데, 분명히 3일 전에 영하 20도였거든요? 알수 없다. 굿나잇.